정경심 교수가 나오고 나서 조국 좀센 소리를 했잖아. 조국이 자기가 당한 만큼 그대로 해라 이거지. 이제 한번 당해봤으니까 내가 당한 건 그게 법이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 이 소리니까 직접 겪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누가 어떻게 그거를 반박을 할수 있어? 그래서 한동훈은 이래저래 여러 군데에서 이제 난타를 당할 거야. 그런 입장에 자기가 자기를 놓았는데 아둔해서 그래. 아둔하다는 거는 사람이 잘난 척하고 영어로 스마트 팬츠라 그러는데 지가 뭐 똑똑한 줄 알고서는 별소리 다안 해야 되는 소리까지도 막 하네. 이런 사람이 그렇게 촐랑거려가지고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라냐고. 그렇게 사람 볼 줄은 모르는 윤석열 모르고 그거 하라 그랬을까?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선을 그쪽으로 좀 빼돌려 봐라 이랬는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한동훈은 아니거든. 진짜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 이제 조국이 한동훈한테도 큰 소리를 쳤으니까 쇠망치를 내리친 거야, 사실은. 그렇게 당했던 사람들이 죽은 듯이 바보처럼 찌그러지고 있지 말고 다 튀어나와야지. 오뚜기처럼 용수철처럼 다 튀어나와서 국민들이 저렇게 모여서 촛불시민들이 일어나는데 더 힘이 돼줘야지. 뭐 하는 거야? 실제로 겪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조민, 이재명 뭐 몽땅 다 촛불에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지. 문재인 다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